일제강점기 당시 국내 최대 규모의 여성 독립항쟁으로 기록된 1932년 해녀 항일운동은 전국에서 유일한 여성 주도의 항일운동으로 그 의미가 깊습니다. 특히 당시 해녀의 노래를 지어 일제 저항 정신을 일깨우려는 우도 출신의 독립지사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후예들이 해녀의 노래 대중화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는 제주도에 가엾는 해녀들 비참한 삶살이 세상이 한다. 우도 출신의 독립 항일지사 강관순에 의해 지어진 해녀 노래 일부입니다. 당시 청년 지식인으로 촉망받던 강관순은 국내 최대 규모의 여성 독립항쟁으로 기록된 1932년 해녀 항일운동의 배우 역할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제가 저울 눈을 속여도 배움이 짧아 항의조차 제대로 못하는 해녀들을 지켜보며 문맹 퇴치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에 마을 청년 운동가들과 약소를 차리고 해녀들에게 국어와 산수를 가르치고 나아가 나라를 잃은 처지 등을 깨닫게 합니다. 영명 의숙에 다니던 우도 해녀들한테 이와 같은 그 해녀의 노래를 작사해서 또 노래를 보급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 같은 항일운동이 발각돼 옥고를 치르면서도 해녀의 노래를 지어 일제 저항 정신을 일깨우려 했었습니다. 강관순의 이 같은 정신세계는 노랫말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항일지사 강관순은 2005년 건국훈장에 추서되고 지난해는 고향에 글을 기리는 흉상과 노래비가 건립됐지만 여전히 글을 알리기 위한 노력들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은 음악 다큐영화와 음악을 재해석해 대중에게 알리고 있고 후손들과 마을 주민들은 다른 항일지사들을 찾아 알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그래도 눈에 보이는 이런 노래비가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가시적으로 의미가 있고요. 이 안에 지금 노래 이제 악보도 담겨져 있고 이 QR을 통해서 노래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노래의 힘이 정말 이 백년사를 관통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알지만은 밑에 후배들은 모르지 않아요. 자라는 아이들도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또 이분이 우도의 출신이라는 걸 상기시키는 밑에서 한 겁니다. 옥고를 치르고서도 일제 감시에 생활고로 어린 자녀를 잃고 자신마저 급성 폐렴으로 34살이라는 이른 나이로 생을 마감했지만 해녀들의 고단한 삶을 안타까워하고 일제 저항 정신을 일깨우려는 후손들의 노력 속에 해녀의 노래는 계속 불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